아들, 오늘 창고 청소 좀 해야겠다. 근데 지금 뭐 하니? 공부요. 공부? 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네. 그럼 요루루! 요루루가 이따가 창고에 내려가서 청소 좀 하자. 네? 오빠는요? 오빠는 지금 공부 중이잖아. 엄마는 빨리 좀 돌리고 올 테니까 그동안 쉬고 있어. 오빠가 무슨 공부를 해? 뭐 해? 나 공부 중. 공부하고 있네. 무슨 공부? 로블록스에서 한창 인기 중인 도우즈라는 게임을 공부 중이야. 한마디로 게임을 공부한다는 거네? 이 도우즈라는 게임은 공략법을 알아야 깰수 있거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깨보이겠어. 자, 여기 컴퓨터 앞에 보이는 웃는 얼굴 보이지? 얘가 러쉬라는 앤데 전등이 깜박일 때 장롱 속으로 숨지 않으면 즉사해버린다고.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얘는 스크리치. 이 어두운 공간에서 칙칙거리는 소리와 함께 플레이어 주변을 맴도는데 일정 시간 내 자신을 보지 못한 플레이어를 공격한다고.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엄마가 참 좋아했을 텐데. 야, 이게 아직 다가 아니야. 괴물로는 잭, 시크, 피규어 등등 엄청나게 많다고. 그리고 피규어는 말이야. 쉣! 안 궁금하거든. 오빠는 혼자 열심히 하셔. 난그 시간에 구구단을 외우겠다. 아, 맞다. 오빠 아직 덧셈, 뺄셈도 잘 모르지. 모르는 건 잉여맨인데. 아, 왜? 아, 왜? 오빠 궁금하는 게 아니라 게임 공략법 보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요루루, 김야, 둘다 창고 청소하고 있어. 엄마는 빨래 널어야 되니까 알겠지? 아니, 지금이요? 저 지금 도우주 괴물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야, 요루루 가자. 죽기 싫으니까. 이게 와 이리 많노? 아, 마 빨리 옮겨라! 아이, 오빠, 근데 아까 붙어 있는 저건 뭐야? 아, 그 뭔데? 빨리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아니, 뒤에 뭐라고, 뒤에? 아이, 뭐야? 이거 빨리 해야 된다니까! 아, 엄마한테 죽다니까! 뒤에 뭐라고! 야! 도우즈 엘리베이터다! 빨리 타! 왜? 이야, 이거 출발! 어? 뭔데 이거? 우리 집 지하에 이런 곳이? 오빠,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 여긴 도대체 어디지? 여기는 도저 호텔이다. 우리 100개의 문을 통과해서 탈출해야만 해. 아마 저쯤에 열쇠가 있을 거다. 빨리 따라와. 집으로 돌아가야지. 다리가 후들후들. 아마 이쯤일 거다. 여기 열쇠가 있다. 이걸로 자물쇠를 풀어서 우린 나간다. 오케이? 이게 말이 돼? 된다! 안될게 어딨노? 자물쇠에다 열쇠를 막 이렇게. 이거 원래 좀안 풀린다 원래. 좀 오래된 열쇠인가 봐. 풀릴 때가 됐는데. 아! 틀렸다! 가자! 여기는 호텔이라 이 옷장 같은 곳에 잘 숨어야 된다. 왜 호텔에서 옷장에 숨어야 되는데? 괴물이 나오거든. 러쉬한테 도망칠 때다. 벌써 3번 막이다. 러쉬는 입욕제 아닌가? 재미없다. 따라와라. 응. 여기 게임에서 봤던 거랑 똑같다. 그래? 벌써 5번 막이다. 오빠 갑자기 근데 왜 사투리 써? 나는 원래 경상도 사람인기라. 뭐래? 따라와라. 응. 이쪽이 6번 막. 벌써 6번 방에 왔다. 그렇구나. 좀 있으면 7번 방. 금방 가네. 우리 몇 층까지 가야 된다고? 100층이지 몇 층?
이제 8번 방으로 가면 된다. 망했어. 8번. 언제 나가? 방. 진정해. 난 재밌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난 지금 너무 재밌어. 아니야. 아니, 갑자기 천둥이 깜빡거리고 있어. 어? 러쉬가 오고 있으니까 옷장 속으로 들어가. 다시 올라가 볼까? 방금 뭐였지? 엄청 무서운 러쉬야, 러쉬 저게. 가자. 같이 가. 나 너무 무서워서 잘 입고 호텔. 지금의 16번 방 옷장이 굉장히 많구만. 그래도 막 장소가 어둡진 않아서 무섭진 않다, 그치? 그러게, 생각보다 막 어둡진 않단 말이지. 괴물이 나도 이렇게 밝으면 안 무섭지. 가자. 다음 방인 17번 방으로 가자. 응. 여기도 꽤나 밝구만. 좋아. 얼른 가자고, 이대로 100층까지. 18번 방. 오. 이렇게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 그러게. 빨리 가자. 뭐 나올 것 같아. 19번 방?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 너무 어둡고 무서워. 아이, 뭐가 나오겠어, 설마. 오빠 괜찮아? 나 허벅지를 물렸어. 뭐, 뭔데? 뭐에 물린 건데? 조심해. 칙칙 이런 소리가 나면 주변에 스크리치가 있을 수도 있어. 스크리치가 뭔데? 스크리치다. 스크리치랑 눈을 마주쳐야 죽지 않아.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죽음이 잘 살펴봐, 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맞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제 가자. 가자. 오, 23층이야. 빨리 가자. 아까 스크리치는 진짜 무서웠다. 다행이야, 다행. 그래도. 같이 가. 여긴 좀 밝아서 안심되네. 어? 시크잖아! 도망쳐! 도망쳐! 시크한테 잡히면 죽어! 야, 쟤가 누군데? 뭐하는 애? 시크야!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저거? 도망쳐! 같이 가! 저게 뭔데? 뒤에 시크가! 우와! 뭐야, 불이야! 사방이 불천지! 불 조심! 몰라! 시크도 자, 뜨거! 나 이거! 벌써 49층이야. 곧 있으면 50층이라고. 반이 나왔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여기는 방이 되게 넓다, 그치? 조용히 해. 내 응? 기억이 맞다면 여긴 설마, 설마 아니겠지? 맞았어. 피규어의 방이라고. 피규어의 방. 그게 뭔데? 저건 피규어야. 소리를 내면 쫓아오니까 절대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알았어. 가자. 뛰면 안 돼. 얼굴이 갈랐어, 쟤. 그렇게 오빠 닮았다. 뭐래, 이 소리를 내면 어떡해! 도망가! 우르르 잘 가. 싫어. 내가 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면 오빠 도와줘! 잘 가고. 오우, 요루루 덕분에 쉽게 가는? 저는 나무입니다. 거짓말이다, 이 녀석! 잘 있어라! 난 간다! 도망쳐, 그대로! 도망쳐! 아니, 여긴 제프의 상점이잖아? 여기서는
그 파밍을 해서 그물 아이템을 살 수 있어.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하늘에게 부탁하면 십자가가 나와. 안녕 또 다른 나야? 여기 십자가를 받았어. 이걸로 위험할 때 괴물을 할 수 있어. 알지? 그게 뭔데? 괴물을 묶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참만 말고 따라와. 알았어. 드디어 94번째 방. 얼마 안 남았어. 할렐루야. 좀 있으면 100점. 잘 살아왔다. 가정. 응. 다행히 여긴 별게 없군. 뭐 나오기 전에 빨리 지나가자. 그게 맞지. 뭐야. 눈 깔아. 이건 이 소리는 나이지. 저 녀석이 등장하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지. 방문을 열고 우린 다행히 쳐다보지 않았지만 아이지를 쳐다보면 죽어. 그러니까 땅만 보고 지나가. 어떻게 생겼는데 저거? 한번 봐봐. 아니야 안 볼래. 나 살아서 집에 가고 싶어. 바닥만 봐. 눈 깔라고? 응. 저 녀석 아주 깡패 같다고. 빨리 와. 이 몸에 안 돼. 알았어. 드디어 다 왔잖아. 100층이야. 말도 안 돼. 이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100층이라 숫자가. 나도 한 번도 여기까지 와본 적이 없는데 정말 큰일 났어. 여긴 뭔가 나오고.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야 피규어야 빨리 숙여! 숙여! 일단 도망쳐. 날 따라와! 숨어. 여기 숨어. 와 저 입 냄새 봐. 입 냄새다! 여기 써져 있어. 배터리 4개를 찾으래. 빨리 찾고 나가자. 일단 배터리 4개를 찾아야 돼.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 배터리가 본 거 같은데.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 와 저 입 냄새 봐. 노란 색깔이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양치를 안 해. 근데 넌 하얀 색깔 나오잖아. 백태가 쩔어서. 빨리 배터리를 찾아. 저기 하나 있어. 그만 쫓아와. 하나 찾았어. 세 개 찾으면 돼. 세 개. 오! 한 방에 두 개나 있어. 세 개. 뒤를 조심해. 입 냄새 괴물이 두 명이나 있어. 그새 하나 더 들었네. 너야 너. 마지막 한 개 찾았다. 저는 라보입니다. 라보. 가자. 뛰어. 진짜 뛰네. 넌 죽겠다. 안 귀엽어. 저 버튼을 누르면. 좋아. 버튼을 누르고 오라고. 네가 가진 한계를 보자. 그거 말고.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어. 이제 내려. 완성이야. 이 정도면 탈출구가 열렸을 거야. 탈출구가 열렸을 거라고. 문제는 저 괴물을 어떻게 뚫고 가냐 이 말인데.
못생긴 거 봐라 엄마 소리를 들으면 어떡해. 못생긴 거 봐라 빨리 들어와. 어 탈출이야. 드디어 탈출이야. 한숨 놓겠어. 야 이 괴물아, 어? 너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게 뭐냐. 우린 나간대. 우리 집에 갈 거야. 안녕. 잘 있어 못생긴 괴물아. 엘리베이터 타야지. 아이 돌아왔다. 아이 다행이다. 알겠어. 아 죽을 뻔했다. 야 요루루 김야 청소 잘하고 있어? 뭐야? 하나도 안 했네? 어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저희는 그 도어지를 깨고 오느라 이게 그러니까 좀 늦었어요. 청소 안 하고 게임을 했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아 변명은 필요 없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